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민정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오전 5시 20분경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것은 지난달 세 차례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역사연구 단체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는 내용의 집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일 합의에는 당사자의 마음과 의사를 고려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간의 일방적으로 해결을 선언하고 이후의 논의를 봉쇄하는 듯한 수법으로는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향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이 저소득층의 9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과 가장 낮은 계층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9배까지 벌어졌습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은 늘어났고 저소득층의 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득에 따른 지출 격차는 학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계층 이동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가요 프로그램 순위제를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0일 KBS ETV 뮤직뱅크가 담당자 실수로 음반 판매량 집계 오류가 있었다며 1위를 변경했다고 발표한 것이 불씨가 됐는데요.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이 오류를 공식 인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순위제 폐지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팬덤이 많은 아이돌 그룹이 점령해온 순위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서버를 둔 짝퉁 페이스북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들은 북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스타콘이 개설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타콘은 페이스북과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스코틀랜드 10대 소년에게 해킹을 당하는 등 성능 면에서는 뒤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스타콘 사이트는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구TV 뉴스 김민정입니다.